고수온 현상으로 신안 흑산도 양식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럭과 전복이 400만 마리 이상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신안 흑산도 다물도 인근 한 양식장입니다. 폐사한 우럭 100여 마리가 허연배를 뒤집은 채 죽어 있습니다. 양식장의 우럭 폐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5일. 매일 수천 마리씩 폐사하면서 흑산도 일대 양식장에서는 살아있는 우럭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한 1.7톤에서 1.8톤, 또 적은 때는 한 1.5톤, 그 양이 매일 좀 죽고 있습니다. 네. 그것이 또 오늘 떠내면 내일 또 그러면 또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. 그렇게 앞으로 또 피해가 더 이것이 끝나지 않는 피해이기 때문에 뭐. 전복 양식장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. 전복 천여 마리가 살고 있는 양식장 한 칸입니다. 제가 직접 한번 떠보겠습니다. 대충 살펴봐도 살아있는 전복을 찾기 힘듭니다. 모두 폐사한 겁니다. 열흘 이상 지속된 고수온 현상과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. 다 용자받고 해서 이것을 갖다 치폐 때부터 중폐도 요구했는데 폐사돼가지고 손해가 많습니다. 아이고 망해버렸어요. 소주는 잘 팔릴 거예요 아마. 지금까지 우럭 200만 마리, 전복 1000만 마리가 폐사해 9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전복 같은 거는 거의 뭐 97-8%, 그다음 우럭 같은 것은 거의 100% 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입니다. 텅 비어버린 양식장을 바라보는 어민들, 허탈감과 함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